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주식TV의 캡틴 정진 내일 급등주 시간입니다. 6월 8일 장 마감하고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특징 섹터, 강세 섹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좀 수익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일 6월 9일날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세 종목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대신에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상승이었고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중국 시장 좀 무너지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었고요. 막판까지 좀 낙폭 확대보다는 그래도 만회하는 흐름 보이면서 결국에는 2600포인트는 유지됐고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의 순 매도세가 좀 이어졌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환도 했다가 다시 매도 전환했다가 매도 마감했고요. 외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확대, 매도 축소. 이게 외인, 이게 기관. 오늘 개인들만 나 홀로 순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조금 방어하는 듯 했지만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다. 하락도 아니죠. 약보합 0.01%. 어저께 큰 차이 없이 0.01%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출발이 좋았습니다. 출발 자체가 0. 5% 가까이 상승 출발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오전에 1% 가까이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880포인트 다시 되찾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후 들면서 다시 약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었고 하락 전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0.13% 소폭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874.95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도 오늘 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외인도 매수 매도하다가 결국에는 오후 들어서 매수 전환 매수세 마감했습니다. 기관하고 외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조금 지지를 했고요. 개인들만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수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의 하방을 조금 방어했다. 낙폭은 점차 크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낙폭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방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 지표 발표,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등에 눈치 보는 관망하는 장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00개 종목 중에서요. 아시다시피 약보합, 약상승 마감했잖아요. 대부분의 좀 약세 시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870개 정도만 상승을 보였고요. 반대로 1,300개 종목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그래서 약세 시장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석유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다 보니까 자전거, 대체 이동수단, 자전거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모처럼의 컨텐츠가 반등세 보이면서 그리고 또 휴대폰 카메라, 즉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대규모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좀 오늘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방위산업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 스테마군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오늘 약세 많이 좀 빠졌던 보면은 화력발전,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관련주죠. 중국 내수시장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그 화장품, 곡물도 계속적으로 지금 약세 매물 출하되면서 빠지고 있고요. 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요. 건설기,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상승했 어떤 종목 테마군들은 약간 조정 쉬어가는 타이밍 보이고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테마군들은 오히려 반등세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 정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방송에서 관심 종목을 내비쳤던 종목들이 있죠. 바로 광명 전기. 오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원자력 우리나라 처음 1호기를 지었던 회사가 사장단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6월 2일 날 광명 전기를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날 거의 10%
15% 가까이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완전히 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만 15%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 무려 14%나 수익이거든요. 만약 이 방송을 보시고 광명전기를 다음날 매수하셨더라면 이날 9% 가까이 먹었지만 이날 못 먹었더라도 오늘 1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얻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혜연 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광명전기 지난 초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집을 해서 모아갔었거든요. 이때부터 좀 모아가면서 예,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수익 실현했고요. 오늘까지 수익 실현하면서 거의 10에서 15% 정도 이상씩 수익 실현을 다 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잠시 한번 리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KPF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화력발전 석탄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방송이 5월 6일 요나라입니다. 요나라고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5일선 타고 계속 야금야금야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주라고 할수 있는 GS글로벌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왔다갔다고 있는데 얘는 뭔가 모아가듯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서 수익률이 7일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12%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매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매일매일 2, 3%씩 올라가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12% 올랐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게 감질만하게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교체하면서 더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페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좀 급등했지만 오늘도 8% 넘게 급등하면서요. 제가 5월 24일 요날 방산 관련주 모아가자 신재생에 또 신재생 관련주이면서도 방산 관련주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 모아가자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크게 하락 없이 횡보수세 보이다가 포텐 터지고 급등 나왔죠. 벌써 21%나 올랐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충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은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스페코뿐만 아니라 퍼스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텍 우리 정회원님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는 이때쯤 추천드렸다가 지금 5월 19일이죠. 요날 지금 로봇 관련주 및 방산 관련주 제가 스페코 드리고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 우크라이나 전쟁, 방산 관련주도 엮이고요. 지뢰 관련주도 엮이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엮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내일 급등 종목으로 했는데 이틀 만에 무려 13%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쉬어가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틀 전부터 급등. 3일 연속 급등하면서요. 무려 36%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회원님들 10에서 15% 정도 수익 먹었거든요. 완전하게 이때 거의 제 추매를 이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저렴한 날을 했거든요. 많이 빠졌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외에 우리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이날만 하셨더라도 거의 눌림 없이 다다음날 13% 아니면 2주일 정도 기다렸다면 36%나 올랐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되지만, 아무래도 로봇 이외에도 방산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일단조 역시 마찬가지죠. 한일단조는 제가 거의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에 내비쳤습니다. 아무도 방산과 관련해서 얘기 안할때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내일 급등주. 물론 하루 3%, 5% 왔다 갔다. 별로 안 올랐지만 5일 뒤부터 10% 올랐고요. 그 다음에 8% 올랐고요. 제가 체험방에서도 체험하기 신청하신 분들이죠. 하단에 010-257-4421 체험 문자 보내주시는 분 체험방에서 이날 추천드렸거든요. 정말 2, 3일 만에 15%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돌아왔지만 하루 이틀 만에 벌써 이날 대비해서 처음 제가 방송에서 공개한 날 대비해서 무려 45%나 올랐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체험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15%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15% 인증하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45%까지 지금 상승 중이다, 수익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PC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월 이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방송 보시면, 5월 3일 방송 보시면 이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르락내리락 거의 본전과 왔다갔다 횡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일주일 뒤부터 거의 포텐이 터졌죠. 13% 오르고 이게 작아 보이지만 7%예요. 이틀만 지나도 10%두 자릿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본전 하락, 그 다음 다시 15% 수익, 그 다음 며칠 뒤에 다시 15%, 이때만 해도 20% 넘게
수익이었고요. 거의 5월 말쯤, 거의 2주 작업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지난주 상한가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7,200원까지 갔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33%나 수익입니다,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도로 인프라 철도 이 인프라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이거 로봇도 관련된 관련주거든요. 로봇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부합받고요. 조정을 안 받고 계속 하방에 지지되면서 끌어올렸어요. 작전 세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를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만 무려 6종목이나 올랐는데 45%, 33%, 37%, 21% 이런 식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카톡방이에요. 이게 정혜연 방이거든요. 정혜연 방이고요. 방이 지금 제가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광명정리가 된 거는 5월 17일 날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까 광명정기는 제가 6월 2일날 말씀드렸지만 5월 17일날 우리 정혜연방에서 3,800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종으로 말씀드렸던 이게 3,800원 보이죠? 이게 5월 17일입니다. 2주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무려 15%나 올랐고 수익 실현 10에서 15% 많이들 수익 실현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허스텍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300원에 언제 5월 마지막 날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날 4,300원을 허스텍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아무리 못해도 4,400원을 만드시고 4,300원, 4,300원입니다. 딱 보이죠? 4,300원. 9시 34분에 정확하게 34분에 퍼스텍 4,300원에 매수하세요 추천드렸는데 무려 36%나 올랐어요. 물론 우리 정의원님들은 제가 어저께 그저께 다 매도시켜서 15% 이렇게 10% 이렇게 수익 실현했는데 무려 36%나 올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가격하고 굉장히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회원만 이렇게 드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체험방 제가 010-2575-4441 체험 문자만 보내시면 체험방 초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체험방에서도 5월 21일 한일 단조를 드렸어요. 언제? 우리 5월 18일 방송에 드렸죠. 제가 방송만 보시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얻으실 거다. 하지만 손절가 설정하시고 대응하셔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방 입장하셔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따라만 해도 충분히 대응되실 거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하고 이틀 뒤에 오전 10시입니다. 10시 10분, 11분. 이때 한일단조 3,260원. 그때 당시에 마이너스 1%대였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대 시가 인증 보이시죠? 한일단조 사세요! 매수하세요! 5월 20일 날 오전 10시 11분에 음봉역대 매수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44%나 지금 올랐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30% 넘게 인증하신 분도 계셨고요. 거의 2, 3일 만에 15% 다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송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내일 급등주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다 하시면 그렇게 참고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지만 아 나는 내가 산 것만 꼭 떨어지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이게 어렵다 하시면 매매 포인트만 잡고 이게 재료가 소진됐는지 기다려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있는지만 제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보셔라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믿고 가시는 분도 이렇게 지금 40% 30%, 10% 이렇게 수익을 얻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방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단에 010-2575-4441 체험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초대해서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리딩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6월 9일 목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역시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화성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건설 회사입니다. 화성개발, 동진건설, 부동산 영위하는 이러한 건설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공 능력 평가가 44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지금 주가가 상승 모멘텀 계속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유지가 됐어요. 건설업주 지금 거의 5월 달에 많이 빠졌거든요. 얘는 유지가 됐어요. 하방이 지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이 가격으로도 더안 빠지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조만간 슈팅 나 이렇게 좀두 자릿수 급등 나올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종목으로 화성산업 말씀을 첫 번째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포인트 잘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SC 엔지니어링입니다.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체다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설계 시범 각각 산업 기계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대형 플랜트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다. 최근 들어서 엔지니어링 회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조금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 모멘텀 그려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가스 관련해서 이런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공급 단위 수주 계약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된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상승세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내일 급등 한 번씩 더 나올 수 있는 관련 주다 혹은 급등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SC 엔지니어링 두 번째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대성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역시 말씀드렸어요. 천연가스 관련주 꼭 담아두셔라.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성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가스 해외 자원개발 주로 하는 업체고요. GS칼텍스 정유회사를 거기서 지금 물량을 받아서 가스 충전소, 주유소 이러한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로서도 많이 올랐고 석유 관련주로서도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2주 전에 상한가 한번 갔었죠. 그래서 제가 GSE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주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대성산업 내일 두 자릿수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원개발, 천연가스, 석유 관련주로서 세 번째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렸는데요. 직접 매수하세요.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어느 매매 포인트 못 잡겠다 하시는 분은 하단에 체험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